다음은 이젤. 우리 젤이는 이젤 프로 오디션 나오라고 써놨어. 맞아. 많이 봤나보다. 오디션을 많이 봤어. 진짜? 어떤 경험이 있을까? 어디? 아니 근데 왜 떨궜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소속사라는 소속사는 거의 다 문을 두들겨 봤어. JYP, YG, SM 또 오디션을 봤었고 미스틱 또 오디션을 봤었고. 근데 다 불합격이 됐어. 다 불합격을 했고. 아. 미스틱을 탈락했다고? 탈락했어. 미스틱? 아니 김영철이 있는데 어떻게 미스틱은 기준이 어떻게 돼? 기준이 내가 듣기로 외모 본다는 얘기 들었어. 아 그래? 예쁘면 안 되는 거라. 아슬아슬하게 들어. 아슬아슬하게. SM은 뭐 어디서 뭐 봤어? 나는 SM에서 일단 중학생 때 하교하는 길에 길거리 캐스팅을 처음으로 길게를 당해봤어. 그때는 내가 춤을 준비해가지 못해서 중학교 1학년 때여서 노래를 틀어주셨는데 내가 그에 박수를 쳤어. 아, 춤 안 춰. 그래서 그 자세가 불합격이었던 거. 아, 객기로 바뀌었구나. 아, SM도 너무하다, 진짜. 김희철 애국가 불렀는데도 합격시키고. 이재리는 JYP도 그러면은? JYP 이제 박진영 선배님께 마음에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 어? 만났어, 그 오디션장에서. 내가 K-POP 스타 시즌6를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꿈에 그리던 심사위원분들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 근데 중간에 노래를 딱 끊으시더니 딱 박진영 심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 노래를 너무 못한다. 노래를 못해도 너무 못하고 너는 지금 모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분들인데 그렇게까지 재능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나는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 몇 년 전이야?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7년 전. 그러면 지금 우리 싱어게인에서 본 이제 이젤이랑 조금 또 차이가 있었겠지. 아, 어렸으니까. 얘기를 해준 게 난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막 음악 시작할 때 참가했던 거라서 내가 더 악착같이 할 수 있던 계기가 됐고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 쓴 약을 제대로 먹은 거지. 쓴 약. 거만해지지 않고. 아, 내가 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하이포이 커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근데 그 커버 영상에 베스트 댓글이 박진영이 보면 좋아서 공중제비 몇 바퀴를 돌겠다. 이 댓글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다 받고 있어. 근데 이제 박진영 심사위원님께 그렇게 혹평을 받은 나로서는 그 댓글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진짜로? 이젤이 아주 뼈에 사무쳤다. 무섭다, 무서워. 잠깐 들려줄 수 있어? 아, 오늘 내가 들려줄게. 아, 무서? 다 기본적으로 기타 색깔이 쑥을 빠서 발라놓은 것 같다. 음수함을 들 때 저 이젤이 얘 본 게 쑥밖에 없어. 어릴 때 본 게 쑥밖에 없어. 성희야, 저 쑥색 맞지? 아빠도 쑥색이네.